올해 마지막 국가대표 홈경기였던 16일 싱가포르전. 전반에는 싱가포르의 밀집 수비에 막혀 답답한 양상을 보였지만 전반 종료 직전 터진 조규성의 골을 시작으로 황희찬과 손흥민, 황의조, 이강인 등 우리 축구를 대표하는 공격진이 연이어 골을 터트린 화끈한 경기였습니다. 5대0이라는 점수만 봐도 후반전은 참으로 시원시원했는데요. 그러나 모두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상대 선수의 거친 플레이에 손흥민이 쓰러져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건데요. 다행히 다시 일어나 무사히 경기를 마쳤지만 종료 휘슬이 울리자마자 컷오차인 부위를 만지는 등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역력해 모두의 우려를 샀습니다. 이에 토트넘 감독인 엔제 포스테코글루나 영국 현지 팬들도 부상을 걱정해 그냥 일찍 복귀하면 안 되냐고 하고 있는데요. 하필이면 다음 상대가 다른 팀도 아니고 중국이어서입니다. 스포츠맨십적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상대 공격 전술의 핵심인 선수에게 집중 견제를 하고 거칠게 대응하는 것은 축구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전술인데요. 특히 상대가 자신들보다 훨씬 강한 팀이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대표팀이 상대적으로 훨씬 약체인 아시아 팀들과 경기를 하다 보면 거친 파울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16일 있었던 싱가포르와의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예선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날 싱가포르 선수들은 유럽파를 위시한 우리의 강력한 공격진에 맞서 밀집 수비로 대응하는 한편 손흥민과 이강인 등 공격 전술에 있어 핵심인 선수들은 반칙도 불사하며 강력히 견제했는데요. 그러다 후반 35분경 손흥민이 상대 미드필더 샤르 샤이란에게 무릎을 세게 걷어차이고 맙니다. 심판이 제대로 보지 못해서 그냥 넘어가긴 했지만 똑바로 봤다면 거의 확정적으로 카드가 나왔을 수준의 반칙이었는데요. 어쨌든 샤이란에게 걷어차인 손흥민은 쓰러져 한동안 일어나지 못해 큰 부상을 당한 거 아닌가 하는 우려를 샀습니다. 천만다행히 잠시 후 손흥민은 다시 일어났지만 경기가 끝나자마자 걷어차인 부위를 부여잡는 등 고통이 가시지 않은 모습이 역력했는데요. 우리 축구 팬들이야 말할 것도 없고 영국 현지 토트넘 팬들도 이 소식을 듣고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팬들은 손이 당장 비행기 타고 런던으로 돌아와 클린스만은 왜 손을 빼지 않았지? 소니가 다음 경기는 벤치에서 쉬게 해줘야 한다. 카트기나 토트넘이 부상자로 난리 났는데 이제 소니까지 다쳤냐? 걱정을 나타내는 한편 손흥민을 쉬게 해줄 수 있었는데도 굳이 끝까지 기용하다 큰일을 낼 뻔한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서도 성토했는데요. 일반 팬들뿐 아니라 언론도 손흥민의 부상과 관련해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현지 축구 전문 매체 풋볼 런던은 토트넘 주장 손흥민이 대한민국 대표팀 경기에서 골을 넣었다. 하지만 그는 태클에 쓰러졌고 부상 치료가 필요했다. 그럼에도 클린스만의 교체 카드 소진으로 손흥민은 끝까지 뛰어야 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영국 현지 팬들과 언론까지 손흥민의 상태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건 만에 하나 손흥민이 다쳐서 장기 결장하면 소속팀인 토트넘 호스퍼는 그야말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반응에서도 나왔듯 현재 토트넘은 주전 수비수인 미키 반더벤과 손흥민의 공격 파트너였던 제임스 매디슨이 부상으로 새해가 밝기 전에는 복귀할 수 없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손흥민까지 못 나오게 된다면 토트넘은 말 그대로 붕괴됩니다. 다행히 손흥민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큰 이상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지금은 괜찮다. 사실 경기장에서 오래 누워있는 걸 좋아하지 않는 편이다. 살짝 발에 감각이 없었지만 나 하나 아프다고 경기를 포기할 순 없다. 정말 못 뛰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뛸 수 있는 한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팬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의 이타적이고 헌신적인 성격을 생각하면 이 말을 곧이곧대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데요. 따라서 애초에 클린스만 감독이 큰 점수차로 앞서고 있을 때 손흥민을 뺐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후반 70분이 되기도 전에 4대0이 되었던 만큼 손흥민을 빼더라도 승리를 거두는 데는 지장이 없어서였는데요. 더욱이 이번 대표팀에는 후반에 투입된 황의조나 오현규, 투입되진 않았지만 측면에서 뛸 수 있는 문선민 등 손흥민 자리에서 대신 뛸 수 있는 선수들이 여러 있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클린스만은 황의조와 오현규를 투입하면서도 손흥민을 계속 뛰게 했는데요. 지더라도 가능한 실점을 적게 하면서 져야 하는 싱가포르로서는
공격 핵심인 손흥민을 계속 견제하는 게 당연했고 결국 손흥민이 반칙을 당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천만다행히 손흥민이 일어났기에 망정이지 차칫 그대로 실려나갔다면 1월에 있을 아시안컵 전망도 어두워질 수 있었는데요. 특히나 다음 상대가 다른 나라도 아니고 중국인데다 중국 원정 경기라 이대로 손흥민을 중국전에도 출전시켜도 괜찮은가 하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 사례를 특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소위 소림 축구라 불리는 거칠고 위험한 수비를 밥 먹듯이 하는 걸로 유명한데요. 더욱이 이번 아시아 지역 예선에서는 VAR도 가동되지 않기에 안 그래도 심한 반칙성 플레이가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싱가포르전만 해도 우리 홈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했음에도 VAR 없이 100% 심판 눈에만 의지하다 보니 우리에게 불리한 오심들이 여러 나왔는데 중국에서 VAR 없이 경기하면 어떨지 뻔한데요. 그런 상황에서 손흥민이 나오면 중국 선수들이 어떻게 상대할지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당장 싱가포르전과 같은 날 치러진 중국과 태국의 경기만 해도 중국의 파울 개수가 17개로 5개를 기록한 태국의 3배가 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전만은 선수 보호 차원에서라도 손흥민은 선발로 쓰지 않는 게 좋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데요. 그러다 보니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근심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손흥민은 물론이고 이번 A매치 주간에 각국 대표팀에 선발된 선수 중 한 명이라도 부상자가 나오면 지금의 토트넘에는 정말 치명적이어서인데요. 특히 손흥민에 대해서는 사타구니에 이상이 있던 지난달 A매치 주간에도 대표팀에 데려간 클린스만 감독의 행태를 이미 겪어봤기에 더욱 걱정이 안 될 수 없을 겁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지난달 손흥민이 대표팀에 소집됐을 때 손흥민이 토트넘에 중요한 만큼 그는 국가대표팀에서도 소중한 존재임을 인정하면서도 나는 클린스만 감독이 손흥민을 잘 관리하고 손흥민도 스스로를 잘 돌볼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대표팀 감독에게 무언가를 지시하는 건 내가 해야 할 영역이 아니다. 나도 반대편의 입장이었던 적이 있다. 호주 국가대표팀 감독이었을 때 선수들이 소속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걸 알기에 관리했다며 클린스만 감독에게 손흥민을 혹사시키지 말아줄 것을 간접적으로 당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클린스만 감독은 손흥민 건 외에도 소속팀 바이에른 뮌헨에서 휴식기 없이 계속 선발로 나와 혹사 우려가 있는 김민재를 풀타임으로 뛰게 하는 등 선수 관리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손흥민이 후반에 당한 반칙에 대해 큰 점수 차로 뒤지는 상황에서 꼭 하지 않아도 되는 반칙이었다. 순간적으로 나도 화가 많이 났다고 불만을 표하면서도 어떤 선수든 100%의 몸 상태로 경기를 뛰는 경우는 거의 없다. 통증을 참거나 관리하면서 뛰는 것도 선수의 몫이라며 손흥민의 몸 상태와 무관하게 중국전에서도 기용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일각의 지적대로 애초에 4대0이 된 시점에서 손흥민을 뺐다면 당하지도 않았을 일이란 걸 생각하면 다소 무책임해 보이기까지 하는 발언인데요. 항상 100%의 상태로 뛸 수야 없겠지만 가능한 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게 감독입니다. 그걸 선수 개인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만 하는 건 책임 회피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클린스만 감독의 언행이나 자세를 보면 어느 팀 감독이든 안심하고 대표팀에 보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부상 병동화 되다시피 한 팀을 이끌고 있는 포스테코글루 감독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럴 건데요. 차칫하면 아시안컵 등 중요 대회에 손흥민 등 주전 선수를 보내는 걸 거부할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따라서 클린스만 감독도 자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무리해서 손흥민 등 중요 선수를 기용할 게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팀을 운영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전만 이기고 축구 안 할 거 아니잖아요.